고급 중형 세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는 BMW 5 시리즈의 신형 모델이 내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포착된 사진은 그릴이 막혀 있고 M 로고가 달려있는 5 시리즈 i5 M60 전기차 버전인데요. 그리고 이 사진은 그릴이 뚫려있는 내연기관 차량인데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디자인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델 모두 동일한 클라 플랫폼 기반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올 예정이고, 전기차라고 해서 뭐 비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BMW 특유의 롱로즈 쇼테일의 비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의 호프마이스터 킹크 쿼터글래스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스포티한 비율을 그대로 보여줄지 아니면 기존보다 좀더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형 BMW가 나올 때마다 키드니 그릴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7 시리즈 같이 큰 키드니 그릴이 아니라 기존 5 시리즈의 키드니 그릴보다 좀더 커진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최근에 공개된 3 시리즈의 키드니 그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이 차량은 이제 N5의 실내가 잠깐 포착되기도 했는데, 실내에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걸로 보이고, BMW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육안으로 보기에 다른 차량보다 상당히 얇은 편이라서 시각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최근에 실내 디자인 패턴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는 BMW만의 실내를 보여주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터치식 신형 스티어링 휠에 대형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컴팩트해진 전자식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M5 차량에도 이제 기어 노브가 들어가지 않다는 거고요. 아직 파워트레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